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블랙박스입니다. 70마이? 이게 맞는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샤오미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은 대부분 이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A500S 블랙박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능이 많아진 만큼 5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우선 GPS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안내 기능인 ADAS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좀 쓸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블랙박스는 제가 2년 전에 구매한 완전 깡통 베이직 버전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이번에 교체를 해봤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품 디자인은 진짜 괜찮은 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카메라, 스크린,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셀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선을 숨기다 보면 차 내부에 흠집이 나서 새로 뽑은 차에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급차나 새로 뽑은 차는 당연히 더 좋은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겠죠. 설치 방법은 룸미러 뒤쪽에 필름지를 잘 붙인 다음 블랙박스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블랙박스를 달아주면 됩니다. 전원선은 안 보이게 잘 숨겨서 식어잭에 연결하면 되죠. 이 제품의 최대 해상도는 25921944입니다. 해상도가 좋아도 화질이 형편없는 블랙박스도 있는데 이 제품의 영상 품질은 아주 괜찮습니다. 촬영 번호 확인 완전 잘 되고요. 야간에 촬영된 영상은 품질이 많이 떨어지지만 가까이에 있는 촬영 번호판 확인은 가능합니다.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 기록이 되는데요. 메모리가 꽉 차게 되면 가장 처음 촬영된 영상이 지워지고 다시 녹화되는 방식입니다. 메모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녹화된 영상은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볼 수 있고 블랙박스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전용 앱을 설치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영상을 핸드폰에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동이 켜짐과 동시에 영상이 녹화되기 시작하고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긴급 영상이 녹화됩니다. 주차를 하는 동안에도 녹화가 진행되도록 주차 모니터링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 내부에 5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뉴를 살펴보면 소리 녹음, 긴급 녹화, 촬영 영상 보기, 설정 이렇게 네 가지 기본 메뉴가 있고 설정을 눌러보면 설정과 관련된 상세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한글 설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메뉴에 사용된 영어는 중학교 수준이라 대충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어가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죠. 샤오미 블랙박스를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 촬영도 아주 잘 돼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요. 깡통 버전이 이 정도라면 업그레이드 버전은 훨씬 더 좋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